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죠. 야,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2022년을 기획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기획 보고서 쓰고 내년도 경제 전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새해 연도의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짚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자주 사는 책 한 권이 있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게 더 요즘은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정책, 경제연구실장님이신 김광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시죠. 네, 제 스타일의 인사를. 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카메라가 예. 많아서. 네. 네. 본인 카메라는 저겁니다. 네, 저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네. 아, 실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다 좋습니다. 예. 실장님. 아니, 맨날 연말 연초만 왜 나와? 평소에 자주 나와가지고 좀 뭔가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네. 상당히 많이 연구하시고 네. 그 밖에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데 맨날 네. 연말 연초에 말이죠. 네. 본인 책 홍보하려고만 나오는 것 같고 말이지. 네. 안 불러주셔서 안 나오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올해도 넷이나 네. 봤더니 벌써 올해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번째죠. 예. 네. 뭐 그전에는 뭐 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만 네. 발간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중적으로 모든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 전망 보고서 다 안 읽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KDI 보고서도 안 읽고 한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잘 안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프렌들리하게 대중 프렌들리하게 좀 읽혀졌으면 좋겠다 하고서 썼습니다. 네. 네. 성격이 유쾌한 분이신가 봐요. 유쾌합니다. 교수 친구, 예. 네. 친구는 저, 아니고 저. 동생입니다. 동수, 네. 동생. 네. 네. 제가 더 들어보이지만 동생입니다. 자. 자, 동생입니다. 제가 더 네, 나이가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저도 예전에 KDI 있었을 때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셨잖아요. 네. 경제 전망서를 내도 이게 딱딱해서 잘 안 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런데 저도 우연치 않게 와 경제 전망서를 이렇게 꼭꼭 씹어서 네. 입에 넣어주시는 책을 내신다는 생각을 듣고 나서 네. 아 이거는 물론 책도 너무 잘 나가지만 네. 이건 그런 걸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건데 대단하시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을 때만 칭찬을 하시죠? 아, 사적으로는 이제 야, 더 열심히 해. 그만 써. 이제. 내가 쓸 건데 네가 왜 써? 이러시면서.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중요한 네. 얘기를 해야죠. 좋은 얘기. 자, 항상 매년 내년도 경제 또는 당해 년도 경제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딱 짚어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연도의 키워드는 뭡니까? 자, 2022년을 볼 때는 그 앞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 경제 전망에서는 대전환점. 2021년 경제 전망에서 21년은 예, 이탈점. 이탈점. 포인트 오브 엑시트. 그러니까 예.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아, 지금 회복되는 아, 구간. 예, 예. 그리고 22년은 회귀점이라고 했습니다. 포인트 오브 터닝백. 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려보면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 이 내용이 제 책에 이 사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타임즈의 표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삶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완전히 않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다. 그 오른쪽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투과를 하겠지만 지나가겠지만 굴절된 형태로 돌아가겠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겠다. 결국 우리는 전혀 네.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전 특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020년의 투자 방식과 2022년의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오, 굴절된 야, 형태로 얘기네요. 전환되는 그 환경 변화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시 복귀는 되는데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일단 글로벌 경제를 네. 이제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어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불균형 회복이라는 단어. 불균형 회복? 예. 회복은 하는데 불균형한다? 예. 회복되긴 회복되는데
IMF에서는 그것을 다이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제각각 네.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백신 보급 접종 속도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전혀 달리 다르다. 움직인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런 의미를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네. 이 점선이 기존 코로나19 이전에 전망했던 시나리오예요. 네. 근데 이 실선이 코로나19 이후에 전망했던 시나리오예요. 네. 그럼 재밌게도 네. 선진국은 코로나19 이전의 경로까지 쫓아오죠. 22년에. 아, 그러니까 예전에 예상했던 경로가 다시 회복된 거네. 그죠.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네. 돌아간다는 네. 표현이 이겁니다. 근데 이건 선진국만의 일이고, 개도국들은 오히려 그 전과 더 격차가 벌어져 가요. 그렇네요. 이것은 왜 그러하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의 보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백시네이션 디바이드라는 표현을 네. 썼죠. 그 보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가 다이버전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철로를 가다가 두 갈래로 나뉘더니 또 네 갈래로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더군다나 네. 지난 7월에 어떤 표현까지 등장했냐면 네. fault lines 네. 이런 표현 혹시 경제학에서 보신 적 있어요? 잘 안 봤죠. 저보다도 선배님인데 아. fault line이라는 단어가 정말 네. 제 진심으로 네. 언제부터 쓰였는지를 네.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아담 스미스부터 다 봤습니다. 오, 그랬더니. 근데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이야. IMF가 처음 7월에 쓴 거예요. 네. 이 단어가 원래 지구과학 시간에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단층이 네. 벌어진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단층선이라는 표현. 네, 네, 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완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이 더 격화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만큼 불균형 회복을 좀 보시고 제가 19년 전망서를 낼 때 18년에 뭐라고 했냐면 신흥국 ETF를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재테크 측면에서.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ETF를 사신다면 선진국, 선진국 ETF를 사셔라. 일단 이게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신흥국과 선진국의 분위기가 달라져 가면서 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김광석 실장님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네. 제일 먼저 이제 또 매크로 분야를 워낙 꽉 잡고 계시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신흥국과 그 개도국의 경제 분위기가 달라지면 여기에 부합하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예. 페드도 마찬가지. 네. 일단 글로벌리 회복되는데 자국 중심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일 때 마이너스 3.1%일 때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팬데믹 위기로 마이너스 3.1%로 충격이었을 때 네. 이것은 이제 그냥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역사상 이만큼 충격이었던 적이 없던 거죠. 근데 이랬을 때 도입한 게 무제한 양적 완화 우리나라는 네. 또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금리 수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코로나19 경제 충격일 때 도입했던 그 통화정책을 22년에 같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가뭄일 때 수도꼭지를 풀어 제꼈다가 예, 예, 예.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잠그죠. 다만 잠글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용돈 주다가 갑자기 용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기분만 상하는데 난. 기분만 상해요? 근데 대부분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네. 그거를 발작이라고 표현해요. 긴축 발작. 네. 그러니까 긴축 발작을 과감하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서서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거죠. 경제 회복이 네, 네. 됐으니까.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그 시나리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안 해드리고 종료되는 그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게 22년 하반기가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제일 걱정이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은 사실은 뭐 고물가 때문에 예. 특히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는 원자재 가격이에요. 예. 워낙 원자재가 중요한 산업이니까 예를 들어 철광석 생산하고 예, 예, 예. 원유 공급하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반영돼서 물가가 너무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네. 선진국들이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해 나가고도 있고 네.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도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네. 신흥국들이
아니 경제 회복 아직 안 됐는데. 아 벌써 긴축이야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이미 터키나 브라질이나 네 차례 이상씩 인상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 회복도 아직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굉장히 지금 눈물 주렁주렁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통화 당국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예.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댓글을 한 번씩 읽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 댓글을 중에서는 케미가 잘 맞는다고 뭐 그러셨는데 박교수님 개동안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전 못 봤어요. 아, 안 붙는 삽니다. 안 붙는 좀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약간의 갑놀박이 있죠. 그리고 페드도 네. 자꾸 이제 발언을 바꾸고 있는 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뭐 하더니 요즘 꼬랑지 네. 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인가 월드뱅크는 좀 우려할 수준이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네. 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 배경을 크게는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가지 중에 중요했던 거 하나가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네. 뭐 수요 견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공급 불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내에는 이런 불안이 잡힐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의 공급망 불안이 야기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신흥국들의 셧다운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개도국들이 우리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의존해서 네. 공급받잖아요. 예, 중간재나 그렇죠. 원자재를. 예. 근데 이 신흥국들은 아직까지도 공장 셧다운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었죠. 기후나 화재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신흥국들의 코로나19 장기화, 백신 접종의 미흡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급망 불안이 더 확산되고 그것이 21년 연내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이제 쓰는 것이죠. 이제 네. 굳이 따지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22년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보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당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3프로에서도 갑론을박했던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네. 김광석 실장님 나왔을 때 제가 대신해서 여쭤도 봤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김광석 실장님의 최고의 장점은 전망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올해도 지금 저도 책 거표지를 슬쩍 봤더니 백신 이후 경제를 바꿀 20가지 트렌드. 네. 아니 다섯 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20까지나 네. 무슨 뭐 연구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자 오늘 네. 시간상 20까지는 다 어렵고 뭐 또 다음에 나와주시면 되니까 네네. 이 중에서 이런 트렌드는 꼭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몇 개만 주고 가시죠. 한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CBDC입니다. CBDC? 네, CBDC를 여러분 좀 중요. 혹시 제가 이 댓글 주시는 분 중에 네. 선정해서 선물 드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까 너무 좋은 멘트가 있어서 또 뭐 이상한 거 보셨구나. 예, 예. 뭐 스마트함이 뭐 티 난다고 했나? 뭐 누가 그러셨는데? 예,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네, 다시 뛰면 제가 꼭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CBDC 왜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CBDC는 중앙은행이 예.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그런데 예. 중국이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뭐 선보였습니까? 우리 같이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그때 뭐 선보였던 거 말씀하시지? 뭐를 선보였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뭐였죠? 5G. 아 5G. 우리나라 5G 선도 국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예. 중국이 뭐를 선보일까? 아 CBDC예요. 바로 CBDC입니다. 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DCEP이라고 하죠. 예. 디지털 위안화는 특별히 디지털 커런시인데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를 좀 강조해서 DCEP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를 지금까지는 중국이 시범 운용만 하다가 소위 공무원의 월급의 일부를 CBDC로 주고 그 공무원은 예를 들면 DCEP이라고 합니다. 네. 공무원은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 결제를 뭐 DCEP으로 일부를 한다든가 시범 운용만 하고 있는데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상용화합니다. 물론
중국보다 먼저 상용화한 작은 나라들은 있죠, 있어요. 있죠. 바하마가 가장 대표적이고. 뭐 그런 건 경제적 의미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CBDC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들이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CBDC를 더 본격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네. 디지털 화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2년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를 좀 기축통화화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랬죠. 근데 외환시장에서 비중을 보면 달러가 44%. 예. 위안화는 2.2%인데 생각보다 적네요. 뭐 호주 달러보다도 안 돼요. 뭐 유로화, 엔화는 당연히 2, 3이고요. 호주 달러보다 안 돼요. 지금 8위인가 9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이것을 더 올리고 싶잖아요. 기축통화국으로서 네. 공고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22년에 중차대하게 벌일 일이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예. 외국인들에게 좀 시범운영할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시범운영 사업 중에 홍콩이나 대만과 국제간 거래가 되는지까지 다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2년에 특히 1대1로 사업 여기에 참여할 국가들 특히 기업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예를 들면 뭐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결제를 디지털 위안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화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 디지털 화폐 탈세도 막아주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투자의 수단은 아니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그 투자 상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그러면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다. 통용된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현금 없는 사회가 아니라 네. 화폐 없는 사회인 거예요. 아. 현금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화폐를 대신한 디지털 화폐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지갑이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무엇이 될까? 아. 네, 중국에선 현재 시범운용 사업에 참여했던 위챗과 알리페이가 네.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네, 긍정적인 마음 책 나갑니다. 긍정적인 마음 예 무조건 책 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주시려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그 주소랑 남겨주세요 꼭 제가 책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짱이다.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예,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네. 시범운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 발주했어요. 맞아요. 예. 그 수주한 회사가 어디죠? 신한. 아닌가? 수주한 회사가 박종호 컴퍼니라고. 농담이고요. 카카오 그라운드엑스. 아 그래요? 오. 그럼 이게 시범운용 사업 이후에 실제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될까? 예. 책 보면 꿀잠 주무시겠다. 예. 꿀잠 주무십시오 오늘. 예. 김광석을 생각하면서. 네 소통 멋지죠? 네 귀여우시네 좋습니다. 귀여우시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경제 얘기나 마저 좀 해주세요. 매불쇼에 요즘 왜 안 나오냐고요? 아, 네 그런 말한 일이 있습니다. 아, 경제 얘기 좀 더 해주고 네, 가요. 해주세요. 근데 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아 저희 아 10시까지입니다. 아, 아직 10분 자 그래서 남았네. CBDC라는 거 주목해야 된다는 거 하나 보러 네. 말씀해주셨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아 볼게. 부동산 좋다. 어차피 좋다. 제가 자료도 준비해왔으니까. 네. 부동산 시장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왜냐하면 20가지 현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 전망이니까. 저기요 제발 채팅창 보지 말고 네,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김광석이라 그랬습니다. 아, 네, 진짜. 저 이제 안 볼게요. 채팅창을 네. 너무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자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 책 안 나가는데 큰일 났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먼저. 광석아 내가 부끄러워. 저 진짜 너무 빵 터졌어요. 야 빨리. 부동산 얘기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웃겨서 어떡하냐? 야, 됐습니다. 이제 웃음 끊겼어요. 연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권 초부터 네.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네.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저도 국토교통부 그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이 장관들이 만날 때마다 그 회의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가 집값 이제 고점 찍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집값 조정기 옵니다. 뭐 계속 그러면서 공급 폭탄 온다. 뭐 그러면서 계속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이제 국민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누가 믿어요 이제. 네, 댓글도 보지 마세요. 네. 저랑 둘이만 네. 해요. 저도 네. 보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안 믿잖아요. 안 믿죠. 양치기 소년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국민들의 반응이 패닉 바잉입니다. 매수 의지수라고 하는데 자 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매수 의지수를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역사상 고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패닉 바잉까지 일어나요. 지금 이 시점에 집 안 사면 나는 끝난다. 나는 영원히 집을 못 산다라고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수 의지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먼저 통화 정책을 비롯한 이 거시경제 여건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수요 여건, 네. 세 번째는 공급 여건, 그리고 정책 여건 네. 이 네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수요 여건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하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수요 여건은 강하다. 네.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네. 공급하면 두 가지죠. 기존 네. 주택을 공급할 거. 웃지 마세요. 네. 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자, 공급 여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소위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공급을 하느냐. 큰일 났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급 여건에서 기존 주택 공급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프를 네.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전국 주택 매매 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증가하죠.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혼란이에요. 제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흐르느냐. 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그 거래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래세마저 강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이 5억이 발생하면 예. 4억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자들이 하는 선택은 매매가 아니라 증여인 거예요. 예.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가져다주는 그런 현상이 났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이 거래세를 조정하지 않는 한 이 매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현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급 중에서도 일부가 기존 주택이고 일부가 신규 분양이라고 한다면 신규 주택 공급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행 지표가 딱 있어요. 예. 그 선행 지표가 바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건수가 당연히 기록되겠죠. 예. 근데 이 인허가 건수가 거의 정확히 2년 정도 선행합니다. 2년에서 예. 3년. 근데 2020년까지 인허가 실적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2020년 그리고 21년, 22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주택 공급과 소위 신규 주택 공급이 둘 다 줄어드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수요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방 압력이 20년, 21년과 같이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근데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나머지 한 가지 여건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네. 앞에도 살짝 말씀은 드렸지만 거시경제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매우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전히 긴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또 통화정책 말고 금융정책 우리나라의 금융정책도 워낙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기조를 22년까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죠. 정리를 해본다면 네. 2020년 21년까지는 이런 하방 압력 없이 예. 상방 압력만 작용했다가 22년부터는 하방 압력이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제가 21년 전망에도 네. 20년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고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2022년에는 그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둔화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여러분 기사 속에서도 이미 발견이 되죠. 네,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흐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까지 한번 쫙 잡아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3%입니다. 네. 주식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주식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 얘기로서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항상 네. 그 주식 투자 방식에 있어서 우리 아마도 3프로TV의 주식 투자 방식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저랑 같은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이 어제 사고 오늘 파는 것, 네, 단기 투자, 단타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라는 엊그저께 연불리 우리 염승환 이사님하고도 한 시간가량 대화를 했는데 저랑 예.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단타가 예. 아니더라고요. 예, 예. 전 염 이사님은 단타를 좀 많이 추천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중장기, 장기 투자인데 주식 투자하는 방식은 어쨌든 거슬 수 없는 흐름을 파악하라예요. 첫 번째. 네. 거슬 수 없는 흐름을 소위 말하는 트렌드인 거죠. 패러다임. 네. 그럼 거슬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당연히 등장하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소위 유망산업이죠. 그럼 그 유망산업을 어떤 기업이 견인할까?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 지배적이었던 키워드가 예.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2022년부터 21년부터 지금부터 약 2025년까지 지배적인 키워드 저는 ESG라고 봅니다. ESG. ESG가 부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짧게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 협약했죠. 예, 예. 그게 2015년에 했지만 2020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예, 예. 21년부터는 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요. 20년까지는 구상이고 21년부터는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보존을 위한 대응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죠. 그리고 전기차 규제 혹은 뭐 환경 규제, 배기가스 규제 그리고 막 각국이 CCUS와 같은 탄소 포집 장치를 적극적으로 보호.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에 돌입해요. 21년이. 그러니까 3기라는 것은 그전에는 시범 운용이었는데 예. 3기라는 얘기는 처음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10%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지 않으면 더 네. 비용이 늘어요. 이게 ESG가 재무적 의사결정이 아니고 비재무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ESG적인 비재무적 어떤 경영 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무적 목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그렇게 대응하죠.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 그게 다 ESG역이고 특히 제가 어제 이제 한 금융사에 다녀왔는데 금융사들이 지금 뭐 하냐면 자금 흐름을 ESG 영역으로 다 몰고 가기 위해서 상품을 다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들고 바클레이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 예. 바클레이스가 소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화석연료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기업이에요. 네. 그 기업도 심지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루겠다. 우리 기업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 상품을 다 그런 쪽으로 몹니다. 그러니까 금융사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강하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 쉬운 예 하나가 농협은행이 탄소 포인트제를 가입하면 탄소 포인트제가 예. 환경부에서 주고 제안한 예. 겁니다. 교수님도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탄소 포인트제 가입하면 예.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을 등록이 돼요. 예. 그게 저감돼요. 만약에 예. 전기료를 저감해요. 예. 그럼 포인트가 쌓여요. 그걸로 뭐 여러 가지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하면 NH농협은행에서 네. 0.1%포인트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ESG 행보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건 몇 가지에만 들어드렸지만 그러니까 ESG라는 영역으로 모든 산업이 귀구려 줄 거고 특히 자동차 기업 예를 들어 네덜란드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아니면 판매가 안 되게 하겠다. 네. 신차 판매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ESG 열풍이 불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영역에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추천을 한다면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에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던 게 원유를 투자하셔라 했어요. 네. 21년 전망책 갖고 계신 분은 273페이지 한번 다시 열어봐 주십시오. 원유 선물 ETF에 네.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아니에요. 네. 원유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네. 네, 22년 1월부터는 아닙니다. 네. 네, 지금까지만 갖고 계시고 그럼 22년에 투자해야 될 좋은 상품을 하나 추천해 드리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라. 탄소 배출권 자체.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종한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저는 EU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종한 ETF 상품 가장 대표적인 게 KRBN. 이런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방식 예,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단기적인 현안이 아니고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럼. 그러니까 특히 IPCC 국제간협의체죠. IPCC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뭐라고요? 지금부터 지구 온도가 1.5도씨만 더 상승하면 예.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예, 이렇게까지 예. 표현.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대응해요. 우리 칠성사이다가 저보다도 생일이 빠르신데 네? 우리 형님이에요. 근데 그 칠성사이다마저 페트병 색깔을 바꿨잖아요. 탄소 배출 혹은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변화는 거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유망한 산업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을 비롯한 그런 거슬 수 없는 변화에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리가 주로 투자해야 될 분야와 원자재 어떤 분위기까지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김광석 그 교수님은 종종 조우하는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연구자이자 학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집필하시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뭔지 많이 여쭤봅니다. 20개인데 지금 몇 개 말씀도 못 해주셨는데 좀 네. 자주 나와주세요. 오늘 제가 죄송하게 방송사고를 원래 웃음이 터져서 방송사고를 나가서 그렇지만 네. 많이 좀 나와주세요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나가기 전에 예. 제가 일단은 의도치 않게 네. 웃음이 빵 터진 거 너무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국제 유가를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어제 그저께 업데이트된 국제 유가 전망입니다. 저는 항상 국제 유가 저는 국내 모든 연구기관들이 국제 유가 전망은 EIA 전망치를 준수합니다. 네. 저도 EIA 전망을 준수하는데요. 국제 유가 흐름을 21년이 고점이죠. 그리고 22년 1분기부터 하향 안정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투자하는 건 지금 아니다. 왜 그런지는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팩트부터 보여드리고 국제 유가는 지금은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 딱 이렇게 오해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 딱 잡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경제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일타 강사구나. 뭐 맞죠?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저기 좋은 훈훈한 말씀해주신 분들 꼭 네. 블로그에 연락처 남기셔서 아주 재밌는 책이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저도 네.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책 선물 우리 애독자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근간 제가 또 꼭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광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